안녕하세요. 12월의 팬아트를 들고 온 나나입니다. 그럼 바로 12월의 팬아트 함께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자님이 보내주신 벨인데요. 휘이를 하고 있는 벨리. 아이스크림 귀걸이랑 머리 위에 사탕 모양의 머리 장식이 정말 귀여워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은 지연사랑님이 보내주신 벨리입니다. 선생님이 된 베리인가봐요.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일까요? 셜리 선생님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다음도 역시 베리인데요. 제이님이 보내주신 베리입니다. 와, 정말 공주님 같은 베리를 그려주셨어요. 공주님이 맞지만요. 뭔가 솜사탕 느낌의 옷과 머리를 갖고 있는 베리네요.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헤라인데요. 신지윤님이 보내주신 헤라입니다. 아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의 헤라네요. 울고 있는 헤라, 이 장면은 정말 슬펐었죠. 그 장면을 슬프게 잘 표현해 주셨네요. 카렌 로시나 말테 울테가 님이 보내주신 나라입니다. 샤이닝 스타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나라, 귀엽게 잘 그려주셨네요. 같은 분이 그려주신 뉴멜로디입니다. 시즌2에 2차 변신 의상을 입고 있는 뉴멜로디.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한글로 친구들 이름을 다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은희님이 보내주신 헤라. 와, 헤라를 인형처럼 귀엽게 그려주셨네요. 적은 색깔을 가지고 헤라인 걸 굉장히 잘 표현해주셨어요. 정말 귀여워요. 다음엔 또 다른 친구를 그려주시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빛의 거타님이 보내주신 진, 빅제이, 제키춘 그림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을 도와주는 김장전사, 김장히어로라고 해요. 진은 배추김치, 빅제이 선생님은 파김치, 제키춘 선생님은 물김치라고 하네요. 정말 독특한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2월의 팬아트 모두 다 봤는데요. 1월에 팬아트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들 보내주세요. 팬아트는 아래 메일로 팬아트 그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도용해서 팬아트를 보내주는 건 절대 안 돼요. 팬아트는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받고 있으니 그 기간 내에 보내주세요. 안녕!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